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의 작품들이 전시된 공원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사람의 삶, 인생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 군상탑인 모노리트는 높이 17m에 121명의 사람 조각들이 뒤엉켜 있는 조각상입니다. 얽히고 설키며 바쁘게 살아온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하는데요. 전주에도 사람에 대한 질문, 삶의 물음표를 던지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대요. 함께 가보실래요? 모노리트처럼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있는 그림. 이 그림도 무지 큰데요. 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작은 그림에는 제 그림에 대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뭉쳐있고 떠있고 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큰 작업을 하면 제 얘기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고 의미 전달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의 근육 표현도 그렇고 사람들이 뭉쳐있는 느낌도 그렇고 오밀조밀하게 작게 그린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 사람은 결국 그 안착과 탈피에 대한 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느 날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를 다시 바라보고 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인들의 삶의 방향들, 살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 많이들 뭐 세상이 말하는 잣대 아니면 그 보다 더한 욕심, 결국 안착이나 탈피나 끝없는 욕망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느 길의 방향, 뭐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되면 또 다른 뭐 탐욕,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 잘 찾아가면 진짜 자기의 행복한 길로 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의문들. 그런 것에서 시작되었던 작업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작가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지. 맞고 틀린 건 없지만 항상 다가오는 고민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쉼표와 동시에 물음표를 던진 이주리 작가. 그녀의 지난 작품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작품이 누드화인데 누드로 다가온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조각해 놓은 것 같습니다. 비겔란의 조각들처럼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선입견 누드라고 하면 근데 내 몸이고 당신의 몸이고 우리네 몸이잖아요. 사람을 그리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이기도 나이기도 한 우리네 모습들을 그리고자 하였던 것이라
맞군요. 너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한 사람의 얘기네요. 그런데 사람과 삶을 그리는데 꼭 누드로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꾸밀 수 있거나 뭐 가릴 수 있거나 감출 수 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옷가짐, 그리고 뭐 얼굴, 드러난 표정, 머리카락, 특정적인 표정들을 다 배제하고 나니 배경도 다 배제되고, 그러니까 오롯이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했단 얘기네요. 오로지 사람과 삶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고 싶어 배경까지도 없애버렸다니. 아, 그런데 모두 뒷모습이네요. 아, 뒷모습은 제가 오래전 산속에 혼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에는 감출 수 없는 진심.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드를 선택한 이유와 비슷한 건데, 드러나지 않은 표정, 우러난 표정이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표정들이 담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뒷모습은 거짓말을 못하죠. 갑자기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림을 보다 보니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엉켜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네 삶을 원발치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나에서 떨어쳐 놓고 바라봤을 때, 나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얽힌 삶이니까요. 지난 그림들과 지금 전시된 그림들 중엔 조금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조금 달리한 구성 방법은 이번에는 이제 외곽에 사람들도 주제가 되고 가운데 공간을 배경으로 넣은 거죠. 보통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가운데를 주제로 삼잖아요. 근데 이제 외곽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냥 뻥 뚫린 밋밋한 배경 자체도 주제가 되지 않을까. 저기에 무엇이 있을지, 뭐 우리 앞으로 미래는 뭐 꿈은 무엇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한 그것을 또 배경을 주제로 놓으면 좀 더 다른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삶의 미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의 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자화상 같습니다. 작가는 삶에 대해 생각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럴지 모르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삶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왔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 유혹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이 갈등, 뭐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고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숙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은 영원한 숙제인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이 길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직시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한 길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저 역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보다 제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좀 하고 싶은 바람. 열심히, 즐겁게,
행복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주리 작가는 지금도 즐거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림을 좋아하길래 엄마가 예, 아 이쪽 길인가 보다 했다고 다른 건 집중을 잘 못했는데 그림 그릴 때는 집중을 좀 잘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림 그릴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제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예상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실 건가요? 물음표가 없으면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답은 없잖아요. 답은 없으니까 찾으려고 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물음표를 던져보자고요.